네. 전남 지역이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올 상반기의 경우 특히 광양시의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했는데요. 다른 지자체보다 감소폭이 큰 만큼 차별화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소폭이지만 인구 증가세를 이어온 광양시. 2010년 15만 명을 밑돌았던 인구는 다음 해부터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정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춰 어린이 보육재단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자료는 광양시의 인구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을 낳게 합니다. 전남의 순인구 유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의 올해 상반기 인구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5천 명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유출로 관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타지역으로 가는 발령하고 그다음에 1년 미만의 그 단기 근로자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그 직장이 변동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학 진학 등에 따른 학교 그리고 이제 이사 등으로 인한 그렇게 저희가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상반기 출산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5% 넘게 상승했다며 홍보에 나섰지만 취재 결과 올 상반기에 잠깐 상승했을 뿐 최근 2년 동안 전체 출생아 수를 보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과 환경 등 인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족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중심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의 눈높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의 다양성을 어떻게 지역에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면. 여기에 지자체별로 늘고 있는 공동주택 분양도 인구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광양시 역시 적극적인 개발과 분양으로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와 경쟁 속에 차별화된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독특하게 발전을 시키고 두 개 권역 간의 연결성을 높이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광양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정지여건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에 불만이 있는지 그것을 좀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도시 구조를 새롭게 탈바꿈시킬 현재 정책들이 인구 정책과 얼마나 맞물릴 수 있을지가 중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마다 수천 명의 전입 전출로 기형적인 인구 구조를 겪어온 광양시. 이번 통계 자료를 토대로 안정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